준호. 네. 내가 준호다.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춤을 춥니다. 아주 느낌 좋은 친구죠. 사실 얼마나 뛰느냐가 더 중요하지 뛰느냐 못 뛰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다. 도전. 도전. 담담하게 담담하게 도전을 외치고 있는 준호 군. 갑니다. 야, 지금 이거 굉장히 두 뱀의 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6점. 6점! 7m! 안타깝습니다. 7m! 안타깝습니다. 정원 씨와 유시윤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어서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0.1m 차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매치 바로 예선을 몰아서 가겠습니다. 매치에서 목도아래를 맡고 있는 김혜주! 아직까지 맨치는 이기고 있죠? 동점입니다. 예, 동점입니다. 아 그래요? 제발 좀 상황을 이해하고 이태비를 좀 동점입니다.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제가 6.9로 한번 경신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깔아치워 버리겠다. 네, 은혁이의 부담감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혜주 화이팅! 예! 오늘 그것도 많았고 우리 아이돌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세대시죠? 아이들 네. 2세대. 네. 1세대 계시고 2세대 계시고 저희 3세대. 네. 자, 김현중. 사실 초반에 김현중 씨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다가 요즘 약간의 침체기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자세 쪽에서. 이런 쪽으로 김현중 씨 유리합니다. 아, 그렇죠. 단순하거든요. 네.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곧바로 오죠. 자, 빨리 최고 기록 김혜중. 자, 몇인가요? 최고 기록 7m. 자, 그림 봐라, 그림 봐. 자, 발바닥을 세워서. 엄청난 높이와 엄청난 점프량이었습니다. 네. 야구 하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우현 씨라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태견! 오태견! 그럼 제가 주장으로서 마지막 건의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말리네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오늘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7m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몸이 좋다, 몸이 좋아. 예. 5분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뛸 줄 몰랐어요. 맞아. 연기훈 씨가 왔다는 게 만들어 지금 마지막 주제로 도전하고 있는 투표맨 태경! 파이팅! 파이팅! 아, 멋있다. 자, 준비도 충분히 하고. 아, 자, 도전을 외치고요. 이 자체가 광고네요. 자,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을 외쳤어요. 자, 7m의 기록 과연 뗄 수 있을지. Can you feel my heartbeat?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아닌가. 동률 내지는 좀 너무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 웃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김혜중 7m. 네. 대결에 준비 없는 거죠.